자, 오늘 17강 이제 20강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달려가 봅시다. 네. 소위 투 부정사라고 불리는 그 문제의 그 투 동사를 오늘 배울 거예요. 저번 시간에 한번 우리가 배웠죠? 문장이 끝나고 나오는 투 동사. 뭐라고 해석한다고? 뭐뭐? 하기 위하여. 그치? 정식 표현은 뭐다? In order to 동사. 그래서 동사만 아니라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까지 같이 온다. That's in order to 동목. 근데 그 동사의 주체가 되는 주어를 for 명사로 쓸 수 있다고 했어. 그치? That's in order for 명사 to 동목. 됐어? 말할 수 있겠어? 이 정도 구조는 알고 있어야 돼. 알지? 모르겠으면 다시 봐. 알겠지? 올려줄 테니까. 너네한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정복하란 말이야. 어? 된다. 알지? 돼. 복음으로 돼. 자, 투 동사인데, 그 투 동사만이 아니라 투 동사 목적어야 항상 투 동목이라고 해야 돼. 투 동목이다. 다시 투 동목. 근데 동사를 연결할 때 쓰이는 투 동목을 배워보겠다. 기존의 문법에서는 뭐라고 배웠다? 부정사. 이게 부정적으로 보여. 그치? 어, 부정적인 것. 정한 것이 있어. 그치?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왠지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 아, 부정적이야. 아, 하기 싫어. 아, 포기하고 싶어. 이런 욕구를 자아내게 만드는 투부정사. 그치? 오늘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힘들게 만드는 그 투부정사. 그래서 우리 고통을 막 가한 다음에 영어를 포기하게 만들었던 그 부정사를 오늘 버리겠습니다. 알겠지? 네. 부정사라는 말은 버리고, 이거는 왜?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유산으로 남겨준 거지. 우리 식민 통치했던 그들. 36년 동안 식민 통치라고 우리에게 8.15 광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떠나는 것이 아쉬워서 이런 못된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떠났다. 식민 통치의 잔재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고 일제 식민 영어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한다. 영어 대한 독립 만세! 알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투 동목은 동작을 연결해 준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다치. 동사 연결어. 투 동목. 동사 연결어. 투 동목. 투 동목이 무슨 뜻이 아닌 것보다 투 동목과 함께 쓰이는 동사가 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뜻은 어떻게 해석된다. 다치.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그리고 이 의미를 강조할 때 이디스 형용사 투동사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뒤에 보면 알게 돼. 자, 바로 볼게요. To study English. To study English.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어, 그럴 것 같아. To English. To study English. To study English. To love God. To love God. 뭐야? 하나님 사랑하기. 그렇지. To lift up His name. To lift up His name. 뭐야? 그렇지. 이거 아는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아니면 to lift up his name, 그의 이름 높이는 것. 그치? 이 정도 해석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To worship God. To worship God. 뭐야? 그렇지, 예배하기. 응? To confess my sin. Confess my sin. 이게 근데 문장이 끝나고 나와서 이렇게 나오면 또 상황이 틀려져. 그렇지, 뭐뭐 하기 위하여야. 그치? 그래서 to confess my sin이 보통 명사 자리에 올 때야. 근데 그 말도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이렇게 해석한다. To confess my sin. 나의 죄를 고백하기. To build up the relationship. To build up the relationship. 이렇게 해볼까? With God. 뭐야? 그렇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그렇지? 건설하기. To build up the relationship with God. To build up the relationship with God. 그렇지? 이렇게 뭐뭐 하는 것으로 쓸 수 있겠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to be 동사 ed도 쓸 수 있겠지? 그럼 뭐야? To be loved. 뭐야? 사랑받기.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 By God. To be loved by my to be loved by God. 뭐야? To be tempted by the devil. 뭐야? 그렇지. To be killed.
by man. 뭐야? 그치? 이렇게 뭐뭐 하기로 할 수, 뭐뭐 당하기로 할 수 있다. 이 같은 해석은 동사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근데 이걸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to 동사와 함께 쓰이는 동사들이 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동사 연결어. to 동사. 이해됐지? 동사 연결할 때 쓰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기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 동사가 뭐가 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오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I plan 다음에는 to 동사가 온다는 얘기야. 다시 I plan to. I plan to. 그러니까 I plan하고 우리는 주동목 배웠잖아. 목적어가 오기도 하지만 목적어 오는 것보다 to 동사가 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동사군들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됐어? 다시 I plan to. 그래서 이런 것을 입에 배도록 만들어야 돼. I plan to. 그러니까 I plan하고 동사 연결을 써서 이 동사를 확장해 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동사 연결어이기도 하고 동사 확장어이기도 해. 이해됐지? 이것만 알면 돼. I need to.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I need to 동목. I plan to 동목. I need to 동목. I plan to 동목. 됐어? 그러니까 나는 뭐뭐 동작할 것을 동작 연결어니까. 동사 연결이지? 동작 연결이야. 말로 해. 시작. 나는 무슨 동작 할 것을 계획한다. I plan to 동사. I plan to 동목. 됐어? 나는 뭐뭐 동작 할 것을 계획하는 거야. 이건 뭐야? 나는 어떤 동작 할 것이 필요하다야. I need to 동목. I need to 동목. 그러니까 뭐 to 부정사, 뭐 명사정법 이런 거 다 그냥 필요 없어. 이딴 소리. 몰라도 돼. 그걸 아는 게 문장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I plan to 동목 하면은 아 뒤에 무슨 동사 목적어 오겠구나. 무슨 동사 목적 할 것을 계획하겠네. 됐지? 해석이 된다고. 이렇게 to 동사와 함께 쓰이는 동사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외우는 것이 관건이다. 됐어요? 그래서 다 같이 뇌, 네. 눈, 마음, 행동.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네. 머리. 머리, 눈, 마음, 발, 다리. 이렇게 가는 거야. 노래를 해, 알겠지? 다시 머리, 눈, 마음, 발, 다리. 시작. 야, 음치야? 시작. 머리, 눈, 마음, 발, 다리. 한 번 더. 머리, 눈, 마음, 발, 다리. 머리, 눈, 마음, 발, 다리. 머리, 눈, 마음, 발, 다리. 됐지? 이게 투 동사송이야. 알지? 지금 만든 거야. 알았어? 이게 앞으로 이게 불려질 거야. 너네가 가는 곳마다. 알지? 알지? 이게 가르치면 돼. 그니까 뭐뭐 하기를 기억하는 거야. 알겠어? 네.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네. 뭐뭐 하기를 원하는 거야. 마음이니까. 네. 뭐뭐 하기를 행동하는 거야. 됐어? 네. 자, 기억하고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행동한다. 네. 됐어? 다시 머리, 눈, 마음, 발, 다리. 한 번 더. 머리, 눈, 마음, 발, 다리. 머리. 됐어? 할 수 있겠지? 자, 안 보고 해봐. 머리, 눈, 마음, 발, 다리. 오케이, 된 거야, 이제. 자, 이제는 머리다. 기억하는 거. 네. Remember to 동목. Forget to 동목. Remember to 동목. Forget to 동목. 이제 머리에서 기억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러니까 기억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 네. 그러니까 어떤 동작 할 것을 기억한다. 어떤 동작 할 것을 잊어버린다. 이제 실전에서 보자. Don't forget to. 그러면은 동사 목적어가 나오는 거야 이제. 네. Don't forget to. Don't forget to. To the preview. To the preview. To the preview. To the preview. 이거 예습이야. 두니까 하다라고. 예습하기를 잊지 말라. 그렇지. 됐어? 네. 그 don't forget to 한다면은 동목이 나오는 거야. 네. Don't forget to do the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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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돼? 잊지 말아라. 예습하기를. Remember to. Remember to. Remember to. 동사 목적어 나오겠지? Get up early in the morning. Get up early in the morning. 뭐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를 기억하라.
그렇지. 너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알겠어? Remember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그러면 네가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싶어. Remember for you to 이렇게 하면 돼. to 동사 앞에 또 쓸 수 있어. 아까 전에 썼던 것처럼. 됐어? Remember for you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됐어? In order to meet God. 뭐야? 그렇지. 쉽지? 안 어렵지? Remember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in order to meet God. 좋았어요. 자, 이제는 아까 전에 머리였지? 뭐야? 눈이야? 머리, 눈, 마음. 알지? That's seem to. Appear to. 뭔가 pretend to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지금 그냥 개관이니까 이것만 하자. 뭐뭐처럼 보이다야. 두 개 다. 다시 뭐뭐 하는 것으로. 보이다. 보이다. He seems to. He seems to. He는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고 동사 나오겠지? 네. 뭐가 나올까? Like her. Like her. He seems to like her. He seems to like her. 이 동사랑 이 동사를 연결해 준 거라고. 네. 됐어? 네. 동사 연결어야 그냥. 네. 근데 이 자리가 어디 자리야? 명사 자리잖아. 네. 그지? 왜냐면은 he, 주어. 그지? 네. Seems to. Seems to 동사, 그지? 그러니까 he seem, 그지? 네. To like her 이렇게. 이거는 목적어란 말이야. 네. 그는 보여진다. 그를 그녀를 좋아하는 것으로, 그지? 근데 그녀를 좋아하기, 좋아하는 것 이거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그냥 보면 알아. 같이 쓰이는 동사가 중요하다고. He seems to like her. 그래서 이거를 투부정사의 명사 용법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되지? 네. 동사를 연결한다. seem이랑 like이랑 그지? 네. 근데 언제 연결한다? 보여질 때. 눈이니까 눈. 그지? He seems to like her. He seems to like her. 됐어? 네. 그는 그녀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She appears to. She appears to. 똑같아. Break down devotion of the devil. Break down devotion of the devil. Break down은 내려놓다야. build up은 올리다. 이게 최상위 동사라고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다시 break down. build up.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뭔가 세우는 건 다 build up 하면 되고 뭔가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건 break down 하면 돼. 알겠지? devotion은 뭐야? 충성이지? 헌신? 네. 그럼 누구에 대한 충성? 자기에 대한 충성은 충성을 내려놓는 것으로 보인다. 됐어? 뭐뭐 하기를 보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 She appears to break down devotion of the devil. She appears to break down devotion of the devil. 그러니까 주동목만 되면 되는 거야. 알지? She appears to break down devotion. 그러니까 break down devotion 같이 나와야 돼. 동목이니까. She appears to 동사. She appears to break down devotion. 전명 나오는 거야. Of the devil. 됐어? 마귀에게 충성하기를 그만두려는 것처럼 보인다. 동사를 확장해 주는 거다. 이제는 마음이야. 그치? 심장. 아까는 맨 처음 뭐였어? 머리, 눈, 마음. 그 뭐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잊어버린 거지? That's forget to remember to. Forget to remember to. Appear to. Seems to. 그 다음에 뭐야? 마음이야. That's want to, need to, desire to, hope to. Want to need to desire to hope to. Want to need to desire to. 노래 불러. 노래 불러. Want to need to desire to hope to. Yo, check it out now. Want to need to desire to hope to. 시작. Want to need to desire to hope to. Want to need to desire to hope to. Boom, stop. Boom, boom, stop. Want to need to desire to hope to. Boom, stop. Boom, boom, stop. 시작. Want to need to desire to hope to. 됐어? 그다음에 뭐뭐 의도하다고 해서 intends to. Intend to. Want to 마음을 원하는 거야. 네. Need to 필요한 거지. 네. Desire to 열망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냥 하면 안 돼. 뭐뭐 하기를 원해. 네. 뭐뭐 하기를 필요해. 네. 뭐뭐 하기를 열망해. 네. 갈망해. 뭐뭐 하기를 소망해. 네. 뭐뭐 하기를 의도해. 네. 됐어? Intend to. Intend to 동목. Want to 동목. Need to 동목. Desire to 동목. Hope to 동목. Intend to 동목. 됐어? 네. 그러니까 심장의 심장. 원하고 필요하고 열망하고 소망하고 더 있어 더 있어. 근데 여기서 다 파생돼. 알겠어? 네. 이 정도만 있다는 거 알면 돼. I powerfully want to.
뭐 한디야? 그렇지. 뭐뭐 하기를까지 생각해야 돼. 뭐뭐 하기를 세게 원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Be loved by God. 뭐야? 사랑하기. 사랑하는 것을. 그래.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그래.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사랑받는 것을 강력하게 원한다. I powerfully want to be loved by God. 당연히 to 다음에 be loved, be 동사 이디 올 수 있겠지? 네. 지금 너네 이거 하고 그냥 집에 가서 아 했으니까 됐겠지? 절대 안 된다. 알지? 계속 봐야 돼. 어 이제는 찾아봐야 돼. 영어 예문도 찾아봐. 그냥 어 우리 용어 말고 삼형식 예문 하면 쫙 나와. 알겠어? 투부정사 명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예문 하면 싹 나온다고. 거기 찾아보면서 예문 다 외우라고. 어? 말든가. 그러면. 니네 인생이지 뭐. 어? 쓰임 받을 거냐고. 어? 외울 거 알겠어? 찾아봐. 어? 자기 주도적으로. 장문 해보고. 했지? 아마 안 될 거야. 아마 안 될 거야. 어?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라도 봐. 알겠지? 어? 그, 섹션 3 계속 목사님 해주면 좋잖아. 그지? 근데 여기선 못 해줘. 어? 올려놔야 돼. 알겠지? 세션 3. 그럼 볼 거야? 네. 진짜? 네. 어, 너네를 위해서 봐. 네. 주위에 또 알려주고. 네. 어. I powerfully want to be loved by God. I powerfully want to be loved by God. 뭐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I truly need to. I truly need to. You truly need to. You truly need to. 뭐야? 필요할 것이다. 필요하다. 그렇지. 뭐뭐 하기가 필요하다. Build up the relationship, build the relationship with, God. with God. 뭐야? 유연아 계속 해봐. 그렇지. 이게 하나님에서 떠난 사람이야. 어? You truly need to build up the relationship with God. 너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게 필요해. 이거야. 하는 게. 그렇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는 것. 그렇지? 근데 여기 동사가 있잖아. 너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해야 돼. 그렇지? 근데 그것도 필요하단 말이야. 너는 필요해. 그러면 you truly need. 그렇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동사를 연결하는 거야. 봐봐. you need. 넌 필요해. 그렇지? 근데 너는 세워야 돼. build. 근데 동사 두 개가 올 수 없단 말이야. 문장에는 동사 충돌을 하면 안 돼. 그래서 to를 써주는 거라고. you need to build up. Relationship with God. 됐어? 됐지? 쉽지? We greatly desire to. 우리는 뭐뭐 하기가 몹시 열망한다. 그치? Live honestly every day.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을 위해서 나눠놨긴 했지만 그러니까 한 번에 봐야 돼. 그래서 두 동목이 바로 나와야 된다고. 됐지? 우리는 뭐 한대? 사는 것을 간절히 열망한다. 날마다. 그치? 우린 몹시 갈망한다. 모든 면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시작. We greatly desire to live honestly every day. 그러니까 부사도 많이 알아야 겠지? I hope to obey the word of God. 해석. 그렇지. 어디서?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시작. I hope to obey the word of God in Christ Jesus. 됐어? 네. 구조 보여? 네. He intends to. He intends to. 이거 의도한다고 했지? 네. 어. 근데 뭐 하기로 의도한 거야? Take Joseph's class. Take Joseph's class. 뭐야? 조셉 강의를 듣기를 의도한. 그렇지. 너무 막 좋으니까 의도하는 거지. 그지? 어, 그는 조셉의 수업을 들으려고 한다. 이렇게 의도한다. 이거 똑같은 거야. 자, 이제 마지막. 행동으로 간다. 그치? 아까 머리였지? 뭐였어? 머리 뭐였냐고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눈은 뭐야? 몸처럼 보니까 seem, appear. 그치? 행동이, 이제 또 뭐였어? 마음이지? want to, need to, desire to, hope to, intend to. 됐어? 행동이 이제 긍정일 때야. 다시 plan to. plan to 동목. hesitate to 동목. decide to 동목. begin to 동목. continue to 동목. manage to 동목.
이게 뭐야? 뭐뭐 하기를 계획하는 거야. 계획 순서대로 가면 돼. 계획하니까 hesitate는 뭐냐면 망설이는 거야. 할까 말까 망설이겠지. That's hesitate. 망설이나요? hesitate. 미안해. 너의 죄성을 잘겠냐? 야, 왜 몸이 움찔거려? hesitate. hesitate. 뭐뭐 하기를 망설이는 거야. 망설이다가 뭐 해야 돼? 그래. 결심했어.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빰빰빰빰 모르냐? 이휘재 옛날에 나와서. 그래. 결심했어. 몰라? 인생극장? 아니, 모르는구나. 뭐뭐 하기를 결정하다. 망설이다 결정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결정한다면 뭐해? 그지? 뭐뭐 하기를 시작하는 거지. Begin to 동목. Begin to 동목. 시작하니까 뭐해? Continue to 동목. Continue 동목. 시작했으면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Continue to 동목. 뭐뭐 하기를 계속하다. Manage to 동목. Manage to 동목. Manage to 동목. 그러니까 계속하다 간신히 하는 거야. 뭐뭐 하기를 시도하다. Try to 동목 이런 것도 있어. 되게 많어. 근데 이런 군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뭐뭐 하기를 이제는 손과 발로 행동하는 거야. 그치? 다 같이 Plan to 동목. Hesitate 동목, Decide 동목, Begin 동목, Continue 동목, Manage 동목. 하품 네 번째. 자, 괜찮아. 그러니까 긍정이 있고 한번 가보자. I plan to study English by the supply of the Holy Spirit. 뭐야? Supply. 지원이야, 지원. 뭘 얻기 위하여야. 바인데. 성령의 도움이야, 도움. 그 도움 지원. 그렇지. 영어 공부하기를 계획했다. 됐어? I plan to study English by the supply of the Holy Spirit. 배로 하는 거 배로. I plan to study English by the supply of the Holy Spirit. 뭐 그래도 돼. I plan to study English by the supply of the Holy Spirit. 상관없어. 억양만 되면 돼. I plan to study English by the supply of the Holy Spirit. 됐어? 해석되지 바로? 네. 읽으면서 이렇게 돼야 돼. 자. She did not hesitate to. 이거 뭐라고 했어? 망설이다. 망설이다지. 뭐뭐 하기를 망설이다야. 네, 그럼 뭐야? Eat the fruit of the tree. Eat the fruit of the tree. 해석해봐 여기까지. 마음에는 열매를 먹기. 응. 그렇지. 뭐뭐 하기를 망설이다잖아. Hesitate랑 eat랑 연결해줬다. 됐어? 네. 쉽지? 네. 근데 그 트리가 어떤 트리인지 또 설명해주지 뒤에서.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야. 그러니까 선악과다. 그지. 그녀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기를 망설이지 않았다. 그지. She did not hesitate to eat the fruit of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She 다 외워라. I have decided to. I have decided to. 이런 형태는 안 배웠어 아직. 네. 나중에 배울 거야. 섹션 3에서. 어쨌든 그냥 뭐뭐 해왔다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네. 나는 뭐뭐 하기를 결심했다야. 나는 뭐뭐 하기를 결심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알지? 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네.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뭐야? 결심했다. 좋았어. 작정했다. We'll continue to. 뭐야? 우리는 뭐뭐 하기를 계속 할 것이다. Lift up his name. Until the day of Jesus is coming. 그치, 여기 S 생략된 거지? 그치. 좋았어. We'll continue to lift up his name until the day of Jesus coming. We'll continue to lift up his
그렇지. 그냥 바로 딱 들어오지. 근데 여기서 우리 같은 구조로 보니까 들어오는 거지. 여러 문장 안에서 이걸 찾기란 쉽지 않아. 많이 읽어야 돼. 그지? 네. 경험이 많아야 된단 말이야. He managed to. Manage가 뭐랬어? 간신히 하다고 그랬지? 네. Confess his numerous sins. 뭐야? 고백하다야? Numerous 뭐야? 허다히 많은? 허다한 죄를 고백하기를? 간신히 했다. 그지? He managed to confess his numerous sins. 동사랑 동사를 연결해 준다, 그지? 네. 그래서 to를 썼다고. He managed to confess his numerous sins. Numerous sins. 뭐야? 죄들을 고백하기를 간신히 좋았어. 자, 이제 부정 행동, 부정 있다. 다시 refused 동목. refused 동목. 뭐뭐 하기를 거절한 거야? 네. failed 동목. 뭐뭐 하기를 실패한 거야? 네. neglect 동목. neglect 동목. 뭐뭐 하기를 소홀히 했다. 알겠지? 네. 이거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 He firmly refused to. 뭐야 이거? firmly. firmly. 강력하게. 뭐뭐 하기를 강력하게 거절했다. 그치? to be tempted. 단호하게, 단호하게지. 마귀에게 유혹 당하기. 그치? 유혹 받기를 강하게 거절했다. He firmly refused to be tempted by the devil. to 다음에 동사니까 to 다음에 be 동사 ed 올 수 있겠지. 됐지? He firmly refused to be tempted by the devil. 좋지. He miserably failed to. 뭐야? 뭐뭐 하기를 바로 이제 to 여기 나오면 이제 동사 나오는 거 예상하고 봐야 돼. 알지? 네. fail to 나오면 아 동사 오겠구나 하고 같이 땡겨서 보는 거야. 네. please God. 뭐야? 기쁘게 하다. 기쁘게 하기를 실패했다. 그치? He miserably failed to please God. 그치? He neglect. cry out to God. neglect가 뭐라고 했어? 소홀히 하다. 뭐뭐 하기를. 하나님께 cry out. 이제 지금 통성 기도 시간이란 말이야. 얘네 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 근데 얘 뭐 하고 있어? 침 흘리고 자고 있잖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고. he neglect to cry out to God. 됐어? 자, 이제는 그 to 동사가 이게 소위 말해서 to 부정사의 목적어 용 명사적 용법이라고 했지. 네. 그러면 명사적 용법이면은 보통 주동목에서 어디 와야 돼 원래? 명사잖아, 명사. 어디 와야 돼? 주어 목적어. 그렇지. 근데 주어 자리에 안 와, 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틀린 거야, 사실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주어 자리에 물론 쓸 수도 있지만 보통 안 써. 알겠지? 그럼 어떻게 쓰냐? 쓰는 방식이 있어. 이렇게 쓰는 거야. It is 형용사 해봐. It is 형용사. 투동목. 투동목.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네. It is important. It is important. 뭐야? 중요하다. 중요하다. 근데 그것은 안 써도 돼. 중요해. 이거야 그냥. 중요해. Be 플러스 형용사는 뭐니까? 동사니까. 네. 그지? 네. It은 생각하지 마. 네. 다시 중요해. 중요해. 그럼 뭐가 중요해? 나오겠지? 네. 뭐가? To study English.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는 거 중요하다 이거야. 물론 그러니까 원래 이거기도 해. To study English. 어? 그지? 네. It's important. 알겠어? 네. 이게 명사 자리에 써 있잖아. 그지? 사실. 네. 주어 자리잖아. 그지? 네. 근데 이렇게 안 쓴다고. 알겠어? 네. 이렇게 안 써. 네. It is important to study English. 이렇게 하지.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그냥 문법적으로만 그냥 설명하려고 갖다 놓은 거라고. 알겠어? 네. 그럼 나는 아느냐? 난 알아. 내가 짱이야. 너네한테는 그렇게 해도 돼. 원래 모르는데 너네한테는 알아. 너네보다는. 알았지? It is important, it is important to study English. 됐지? 네. 뭐야 그러면? 영어 공부하는 거 중요해.
영혼 구하는 거 중요하니까 그건 중요해 이게 아니라고 그건 찐따야.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는 명사적 용법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 됐지? It is important to study English. 중요해. It is impossible. 불가능해. To overcome my sin. 뭐야? 이기는 것은 극복하는 것은 without the help of the Holy Spirit. 그렇지. 그렇지. 근데 네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걸로. 그렇지. 어 아주 좋아. For you to overcome your sin 이렇게 하는 거야. 시작. It is impossible for you to overcome your sin without the help of the Holy Spirit. 됐어요? 됐어요. It's really difficult. 뭐야? 정말 어려워. 정말 어려워. To read the Bible from cover to cover. 뭐야? 성경 읽기를. 어. 성경 읽기를 하면 안 돼. 성경 읽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From cover to cover. 어. 뭐야? 다시 처음부터. 어 정말로 그렇지 시작 It is really difficult to read the Bible from cover to cover 좋았어 It will be definitely easy Definitely 이거 배웠지? 부사 확실하게 어 뭐야 확실하게 쉬워 정말 쉬워 For you to study English 뭐가? 누가? 네가 그지? for 다음에 명사 나오면은 주어지 동사의 주어다 어 뭐 하기 위해서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쓸 수 있잖아 그지?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뭐를 통하면은 그렇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할 수 있지 it will be definitely easy for you to study English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기도하는 거야 지혜 달라고 알지? 내게 능력 주셔서 이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알겠어?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필요성을 알아야지 기도할 거 아니야 뭐 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달라고 알겠어요? 네. Okay. It is totally undesirable. Totally가 뭐야? 완전히 undesirable이 뭐야? 바람직하지 않다. 뭐가? To eat the fruit of that tree. 뭐가? 그 나무의 과실을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안타지 시작 It is totally undesirable to eat the fruit of that tree 좋았어 투동목이 무슨 뜻인지 알기 전에 투동사 함께 쓰인 동사 군을 아는 게 중요하다 네. 머리 눈 마음 가슴인가 가슴 발 다리 알겠어 뭐뭐 네. 하기를 기억하고 잊어버리고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뭐 하는 것처럼 원하고 그치 필요하고 그리고 뭐뭐 하기를 계획하고 계속하고 소홀히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그지? 이 동사 군들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싹 외워야 돼. 근데 그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도 외우라고 해. 하지만 이런 동기부여를 확실히 가지고 외워야 된다고. 이제 외워야 될 거 알겠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치면 돼. 뭐라고 치냐면은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받는 동사 이렇게 치면 돼. 알았어? 이제 알겠지? 어, 이거야.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런 나온다. 두 부정사를 목적어로 받는 동사들이 쫙 나와. 그럼 오늘 배웠던 그 카테고리 안에서 생각하면 돼. 알았지? 오케이. 자, 가자. 예습하기를 잊지 말아라. Don't forget to do the preview. Don't forget to do the preview. Don't forget to do the preview. 기억해라 아침에 일어날 것을. Remember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Remember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To meet the God. 동사 연결해 주는 거야. In order to meet God. In order to meet God. 그는 그녀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He seems to like her. 그녀는 그녀 she appears to break down. Appears to break down. 뭐를? Devotion. 뭐에 관한? Of the devil. 됐어? 시작. She appears to break down devotion of the devil. 좋았어. 나는 강력하게 원해. I powerfully want to 사랑받기. Be loved by God. I powerfully want to be loved by God. 좋았어. 입에 배야 돼. 몇 번 말해야 돼? 21번 말해야 돼. 알았어? 너는 정말 필요해. You truly need to. 뭐 하는 것이? To 다음에 동사 바로 나와야 돼. Build up the relationship. 이제 동사 연결하는 거니까. 그지? You need to build up. 됐어? You need to build up the relationship. 너네 지금 개념만 세운 거지. 너네 거 안 됐어. 너네 거 됐다고 착각하지 마, 진짜. 안 됐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숨을 한번 쓰고, 숨을 한번 말하고, 숨을 한번 들어야 돼. 알겠어? You need to, 니네가 말하는 게 너네 귀가 들어야 된다고. 알겠어? You need to build up the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God. 전명이야, 이거, 전명. Between, 다치, between. A and B. 너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세우기. 우린 법칙 갈망해. We greatly desire to 뭐를 살기 live 정직하게 honestly 언제 in every way 한 번 더 시작 we greatly desire to live honestly in every way 난 소망해 I hope to 바로 나와야 돼 hope to야 I hope로 하는 게 아니라 뭐뭐 하기를 소망하는 거니까 맞지 I hope to 그러면 뭐 바로 동사 나야지 obey. I hope to obey. I hope to obey. 뭐를? Words. Your words. Every day. 좋았어. 그럼 조셉의 수업을 들으려고 한다. He intends to 바로 동사 take Joseph's class. He intends to take Joseph's class. 됐어? 자 이제는 뭐뭐 하기를 계획해 보자. You plan. 그지? I plan to. 뭐를 영어 공부하기 study English 그지 한 번에 시작 I plan to study English 동사 연결하는 거야 I plan만 하는 게 아니야 I plan to study English 바로 나와야 돼 I plan 하면서 뒤에 있는 거 생각하는 거야 I plan to study English 그지 성령의 도우심 말미암아 through the doing supply of the Holy Spirit. By the supply of the Holy Spirit. 자, 그녀 주저하지 않았다. 뭐뭐 하기. She did not hesitate to 바로 나와야지. Eat the fruit of the tree. 이렇게 나와야지.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시작. She did not hesitate to eat the fruit of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됐어? 네. 외워. 알지? 우리는 계속할 것이다. 뭐뭐 하기를. We will continue to 바로 뒤에 동사 나와야지. Lift up his name. 언제까지? Until 전치사로 연결해야지. Until the day of Jesus coming. 시작. We will continue to lift up his name until the day of Jesus coming. 오케이. 개념 잡히고 있어? 근데 뭐뭐 하기를 간신히 하는 거야. He managed to 고백. Confess his 허당이 많은지 numerous sin. 됐어? He managed to confess his numerous sins. 시작. He managed to confess his numerous sins.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디야. He 단호하게 firmly. He firmly
Family refused to 받기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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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 땅 Be to 다음에 원형이니까 to be tempted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처음부터 다 다시 해 to 한 다음에 동사 나올 수 있고 be 일이 나올 수 있다는 했잖아 얘도 동사니까 동목도 동사고 땡겨 대체 그 해바 땅이니까 다시 해지고 받고 당한다 다시 해야 돼? 다시 안 해도 되지? He firmly refused to be tempted. 바로 나와야 돼. He firmly refused to be tempted. 여기까지 바로 가는 거 한 번에 He firmly refused to be tempted. 해서 그는 유혹받기를 단호히 거절했다. 그치? Refuse랑 be tempted이랑 동사니까 연결 to로 해줬다고. 그는 거절했다. 어? 그는 유혹받았다. 유혹받기를 거절했다. 됐지? By the devil. 그는 비참하게 실패했다. 뭐뭐 하기 염두에 두고 말해라. He miserably failed to 기쁘게 please God. Please는 또 동사니까 목적 같이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한 번에 나오라고. He 다시 He miserably failed to please God. 됐지?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안 나왔어. 그는 게을리한다. 뭐 하기를 게을리해. He neglected. Cry out 하나님께 to God. He neglect to cry out to God. He neglect to cry out to God. 자 이제는 명사로 쓸 건데 주어 자리 쓸 거지. 네. 근데 앞에 to 동목 쓴다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네. 그러니까 뭘로 해줘? It is 해주지. 네. It is 형용사 해주지. to 동목이야. 네. 근데 이 해석해 안 해. 네. 그렇지. 요거 먼저 주어로 빼주고 해석하면 돼. 알겠지? 네. 중요해. It is important. 뭐 하는 거? To study English. 시작. It is important to study English. 좋았어. 불가능해. It is impossible. 뭐 하기? To overcome my sin. 뭐 하기 없이는? Without the supply. Without the help of the Holy Spirit. 시작. It is impossible to overcome my sin without the help of the Holy Spirit. 대체 개념 들어오지? 정말 어려워. It is so. It is really difficult. 읽는 것. To read the Bible from cover to cover. 분명히 쉬울 거야. It will be. 확실히. Definitely. Easy. 시작. It will be definitely easy. 뭐 하는 것은? For you. 그렇지, 잘했어. For you to study English. 뭐로?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됐어?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It will be definitely easy for you to study English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자, 완전 바람직하지 않아. 완전히. Totally. It is. Totally undesirable. 네가 해봐, 네가. For you. To, 뭐야? Eat the fruit of that tree. 됐어? 시작. It is totally undesirable to eat the fruit of that tree. 됐어요, 박수. 됐지, 이제 개념 잡혔지? 근데 너네 거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20번 더 해야 돼, 이제. 될 때까지. 할 수 있겠어요? 네. 오케이. 믿어보겠어요? 사실 믿어지진 않아. 하나님 근데 너희를 믿으셔, 알지? 오케이, 가보자. 됐어. 끝났어요. 다시 한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개념을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자, 기도하고 마칠까?